네. 2015년 3월 GTQ 2급 세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완성하고자 하는 형태는 이러한 느낌이고요. 자, 여기에 새 도큐먼트부터 준비해볼게요. 파일 뉴 해서 도큐먼트 사이즈는 600에 400 되겠습니다. 600에 400. 자, 빈 도큐먼트 준비했고요. 자, 파일을 한번 배경을 주어지고 있네요. 배경 색상은 3399 FF. FF 해서 배경 색상 Alt Delete 색상 칠했고요. 이미지 파일 오픈해 봅니다. 2급-5에서부터 소스 파일 2급-5에서부터 2급-8까지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자, 2급-5 파일을 Ctrl A, Ctrl C 복사해서 현재 작업 폴더에 Ctrl V 붙여넣기 하고요. 위치를 좀 잡습니다. 자, Ctrl T 해서 크기를 잘 조절해서 이렇게 위치를 잡았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얘가 세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하래요. 레이어 마스크 줍니다. 그라디언트, 블랙 앤 화이트, 그라디언트 선택하시고요. 블랙 앤 화이트는 검은색이 사라지는 거고 흰색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 라인 있는 데서부터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사라지게 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했습니다. 조금 더 줘볼까요? 네. 마음에 들었고요. 자, 그물론의 효과를 주래요. 그림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기요. 그림에. 필터 갤러리에 가시면, 자, 우리가 그물론, 크로스 해치라고 하는 걸, 볼 때마다 매번 헷갈리네요. 아, 여기 있네요. 브러시 스트로크의 크로스 해치. 네, 해치 모양 보시고, 오케이 해서 결과를 줬습니다. 해치 느낌이 나타나셨죠? 자, 이제 2급-6 그림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요렇게 따가지고 가야 됩니다. 아, 마그네틱 라소 툴로 경계를 한번 따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포토샵 문제는 셀렉트 잡는 게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자, 중간중간 마우스를 한 번씩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앵커 포인트를 주시고요. 아, 작업을 하다가 화면을 좀 키우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플러스 버튼 눌러서 화면을 이렇게 키워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컨트롤 0 눌러서 아니면 컨트롤 마이너스 눌러서 화면을 좀 이렇게 조절하시고 마무리를 접을게요. 하다 보면 조금 내가 원치 않는 부분이 셀렉트가 잡힐 수 있어요. 그 부분 수정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이 약간 잘못 잡혔죠? 이럴 때는 퀵 셀렉트 툴에 가셔서 브러시 사이즈를 조금 조절하시고 선택 이렇게 추가를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봤더니만 얘는 선택이 넘쳤어요. 자, 그러면 퀵 셀렉트 툴에 가셔서 Alt 키를 눌러서 선택해서 얘를 요만치를 빼주십시오. 자, 또 볼까요? 아, 여기도 넘쳤네요. Alt 키를 눌러서 선택해서 조금 빼줍니다. 네. 자, 이렇게 준비된 걸 Ctrl C 복사해서 화면으로 Ctrl V 해서 가져왔고요. 컨트롤 T 크기를 조절합니다. 쉬프트 키를 눌러서 적당하게. 자, 이게 지금 0 사이로 이렇게 객체가 있네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봤더니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드롭 샤도우 그림자 효과를 주래요. 더블 클릭, 드롭 샤도우, 오케이. 자, 효과를 줬습니다. 자, 이어서 합니다. 2급-7 JPG를 2급-7 JPG에서
가져다가 베베렌 엠보스를 주래요. 이때 맛을 본 저기 성냥개비 툴을 쓰십시오. 퀵 셀렉트 툴. 자, 여기 안에서부터 콕콕 찍으면 선택 영역이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자, 우리가 맛을 본 툴을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퀵 셀렉트 툴을 쓰면 또 재미나게 셀렉트를 편리하게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자, 이 부분 같더니 조금 덜 잡혔어요. 요거는 브러쉬 사이즈를 줄여서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컨트롤 C 복사해서요. 작업하는 도큐먼트에 컨트롤 V 하고 가져왔고요. 컨트롤 T 크기 조절하십니다. 자, 이렇게 모습을 위치를 잡으시고 약간 살짝 길쭉한데요. 그런 느낌이 나도록 모양을 잡아서 엔터. 베베렌 엠보스 주시네요. 더블 클릭. 베베렌 엠보스. 오케이. 자, 이번엔 2급 다시 8 그림을. 자, 2급 다시 8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마술봉 툴로 바깥에를 콕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회색이 딱 선택이 잡히네요. 여기가 선택이 추가해야 되니까 쉬프트 키를 눌러 선택 추가하시고, 자, 여기처럼 선택이 되질 원치 않는 부분을, 즉 얘도 배경으로 인식하길 부분을 폴리곤 라소 툴로 추가를 더해 주겠습니다. 자, 선택 반대 셀렉트 인버스. 아, 여기 봤더니 다른 게 하나가 더 됐네요. 자, 이제 컨트롤 C 복사해서 작업 폴더에 컨트롤 V 가져왔습니다. 컨트롤 T 크기를 조절하시고 무브 툴로 위치 잡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레이어 더블 클릭하셔서 효과 주겠습니다. 드롭 샤도우 주라고 되어 있네요. 드롭 샤도우. 오케이. 그림자 효과 좋습니다. 자, 이어서 보면 현재, 자, 여기 완성 아이를 봤을 때요, 그 울타리 모양이 있어요. 그 부분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쉐입 툴에 주시면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되기 때문에 색상은 상관없습니다. 쉐입의 울타리 모양 찾아볼게요. 울타리 모양이 여기 있네요. 자, 울타리 모양 선택해서 화면에 그려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그렸고요. 위치 좀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펙트 더블 클릭하셔서 효과 줘보도록 할게요. 베베렌 엠보스는 아니고요. 이너 샤도우 내부의 그림자 효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그라디언트의 색상 바꿉니다. 컬러 상자 클릭하시고 993300. 자, 두 번째 색상 줘야 됩니다. 버겟을 여기에 콕 찍습니다. 자, 얘가 로케이션 50% 되는 곳에 두 번째 색상 FFFFFF 여기 왼 위를 콕 찍어주시면 되겠어요. 마지막 컬러 피커 클릭하셔서, 자, 색상은 CC9900.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그라디언트를 오버레이 시켰습니다. 네, 오케이. 마음에 들고요. 자, 이제 이어서 글씨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타입 툴로. 자, 꿈이 있는은 궁서체례입니다. 자, 색상을, 자, 일단은 콱 찍어서 글씨를 쓰도록 준비를 한 상태에서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서 써볼게요. 궁서체. 궁서체. 글씨의 크기는 40포인트.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줍니다. 꿈이 있는 이라고 글씨를 썼고요. 현재 글씨를 더블 클릭하셔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주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의 색상은 첫 번째 컬러 피커는 00000FF. 자, 한글로 되어 있으면 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그라디언트 색상은 FF0000. 자, 콕 찍어서 FF0000.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스트로크도 있네요. 스트로크 2픽셀 흰색. 2픽셀 흰색. FFFFF. 오케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글씨는요. 타이틀로 콕 찍어서 글씨를 쓰시는데 글꼴은 바탕체로. 바탕체. 글씨의 크기 40포인트. 글씨의 색상이 990033.
990033. 오케이. 글씨 써볼까요? 스페셜 파크. 자, 대문자 소문자 잘 구분해서 써야 합니다. 자, 글씨 썼고요. 그 다음 글씨에 더블 클릭하셔서 스트로크 테두리를, 테두리가 3픽셀 흰색이네요. 흰색.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무브 툴로 위치 좀 잡아 보겠습니다. 꿈이 있는 요쯤. 그 다음에 영어 글자는 그 옆에.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쉐입이 하나 더 있네요. 쉐입을 살펴보시면 무슨 꽃 모양 비슷한 크라운 모양이 있는데요. 자, 여기 있네요. 색상이 주어져 있습니다. FF6600. FF6600. 오케이. 자, 화면에서 그려보겠습니다. 쭉 그리실 때 쉬프트 키를 누르면 가로 세로 비율이 맞춰지고요. 자, 그림자 효과랑 스트로크 효과가 있네요. 베벨의 엠보스 끄겠습니다. 그림자 효과 드롭 샤도우. 자, 스트로크 효과 3픽셀을 FF. 네, 오케이 하고 주어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문제까지 한번 완성해 봤습니다.